완전 우리 동상이라 못 들어오는 거야. 자, 가을에 심을 고구마, 고구마 밭에 온, 가을에 추수한 고구마 밭인데, 고구마가 많이 자랐어요. 와, 이렇게 보니까 고구마가, 이제 완전히 다 살았네, 고구마. 근데 물이 안 빠지네. 가을에 먹을 고구마예요, 고구마. 고구마. 고구마가 이제 자리를 다 잡고, 숨을 여기다가 꺾어서 심으면,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, 뿌리 내리거든요, 고구마. 어떤 데는 고구마가 살지 못하고, 이렇게 죽은 데도 있어요. 죽은 데는 새로 심던지 그래야 되는데. 있어요? 이렇게 고구마가 심었는데 죽은 게 있어요. 그거를 다, 이제 다시 새롭게 몇 군데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. 마무리로 다 했습니다. 놓은 거 아니죠? 예, 네요. 어떻게든 고구마 하나라도 더 먹어보겠다고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이따만한 고구마를 캐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근데 너무 크면 안 되고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좀 촘촘하게 밭주인님이 심으셨네요. 아, 그러시군요. 저희는 거의 뭐 구경 수준이지만. 네. 다음에 또 올게요. 이제는 네. 상추 자란 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씨 뿌린 거 그거 보러 갈 거예요. 네. 바이바이. 안녕.